비가 좀 오락가락하는 날씨입니다. 오늘 경기 중에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습한 날씨는 선수들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느새 16라운드까지 접어들었습니다. 2012 카페벤에 여러분께 오늘 보내드릴 경기는 영남 1권역 대구대학교와 대경대학교의 대결입니다. 오늘도 김진우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두 팀의 대결 여러분께 하나하나 살펴드리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멀리 대구까지 내려왔는데 대구대학교는 이미 왕중원전 진출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남 1권역 바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네. 선두권 싸움이 아니라 이 챔피언십에 진출할 수 있는 4위까지가 진출을 할 수 있는데 예. 이 4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대구대는 이미 챔피언십 진출권을 획득을 했고요. 이 대경대가 이제 남았는데 바로 대경대 저번 경기 저희가 안동과학대 경기를 보내드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이 4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거 대경대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바로 4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저번 라운드에서 대경대가 졌는데 이것을 복수를 하고 오늘 반드시 4위를 차지해야겠습니다. 네. 대구대학교도 호락호락 물러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미 챔피언십 진출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약간 좀 느슨한 경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양팀 수장들 선수들은 어떤 생각일지 경기 장면과 함께 만나보시고요. 저희는 경기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구대 화이팅!
대구대학교 캡틴의 얘기를 저희가 또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1년 만에 찾아왔는데요. 과연 새로운 캡틴, 2012 캡틴은 지난해 캡틴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직접 만나서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뭐 대구대학교 7번 이보희라고 합니다. 네, 이보희 선수입니다. 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캡틴과 본인과의 좀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요? 별 차이는 없고요. 포지션 면에서는 좀 다른데. 많이 다르네요, 포지션. 네, 네. 저는 뭐 미드필더고 작년에 춘대영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백이었는데 그래도 사이드백보다는 미드필더가 주장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운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조율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팀 분위기 이미 뭐 한참 됐어요. 그죠? 왕중왕 전 진출 확정된 건 한참 됐고 분위기 뭐 나쁘지 않고 좋게 흘러갈 것 같아요. 어떤가요? 좀? 저희가 추계 시합 때 원하는 성적을 못 내서 조금 없지 않아 가라앉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왕중왕전은 뭐 아직 남았으니까 동기부여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일 대회 그리고 유리그 사실 좀 더 욕심 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유리그는 아직 승점 차가 6점 차 정도 나 1위랑 두 경기가 남았는데 오늘 만약 승리를 한다면은 마지막 동의대라서 동의대 결과를 보고 만약에 뭐 지거나 하면은 마지막에 승부를 걸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대경대회 그래서 반드시 좀 이겨야 돼요. 전반기도 네. 이겼고 한수 위라고 일단 평가도 받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부담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조금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그냥 뭐 저희가 훈련한 대로 좋은 경기 한다면 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아픈 데 없습니까? 네, 아픈 데는 없습니다. 선수들 전체적으로 다 그런가요? 네, 지금 뭐 3학년에 한 명 부상 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와서 그렇군요. 네. 아유, 박감독님 부럽습니다. 부상 없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오늘 이보희 선수 생각대로 오늘 아마 감독님 지시하는 거 잘 듣고 또 후배들 동기들 또 잘 이끌다 보면 아마 또 좋은 경기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다치지 마시고요. 네. 멋진 경기 보여주고 끝나고 다시 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구대학교 캡틴 이보희 선수였습니다. 영남 1권역 오늘 여러분께 대구대학교와 대경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릴 텐데 이 두 팀은 오늘 대결뿐만 아니라 득점왕 경쟁을 놓고도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경대학교 현재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주장 강윤열 선수 만나서 오늘 경기에 대한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득점 2위 왜요? 아, 득점은 욕심 안 납니까? 솔직히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네. 뭐 최선을 다 해야죠. 경기에서. 네. 전반기에 대구대학교 만나갖고 0대2로 좀 졌어요. 그렇죠? 네. 네. 그때 조금 부상 선수도 좀 있고 뭐 좀 네.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좀 어떤가요? 오늘도 뭐 정예의 멤버 나인데 네. 경기장에서 뭐 들어가는 선수끼리 똘똘 뭉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경기에서 좀 지면서 지금 한 주만에 순위가 확 미끄러졌는데 네. 4위가 지금 사실 눈앞에 보이거든요. 손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자신 있나요? 어떤가요? 사실상 오늘 경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래서 오늘 경기에 우선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팀이 좀 어려울수록 원래 에이스 그리고 팀의 주포가 좀 그쵸? 해줘야 되는 그 주장에다가 주포에다가 에이스에다가 지금 등번호 10번에다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 개인적으로 오늘 조금 각오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좀 그냥 매사에 경기장 들어갈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경기도 다른 경기 못지않게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네. 비가 좀 올 것 같기도 한데 비 오는 날이 좋습니까? 맑은 날이 좋습니까? 저는 뭐 비 오는 날도 괜찮고 근데 오려면은요 좀 네. 확실하게 오는 게 오려면? 네. 그런가요? 네. 수중전 좀 대비가 돼 있나요? 네, 뭐 괜찮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뭐 그죠? 기왕에 젖은 그라운드라면은 둘이 좀 공평하게 수중전으로 확 가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 옆에서 저는 느끼기에 강훈현 선수의 이 마음가짐, 몸가짐이 아주 잔단히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다치지 마시고요. 네. 아, 오늘 한 세 골만 기대해 볼게요. 자신 있나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강훈현 선수의 오늘 득점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치지 마시고 멋진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경대학교 강훈현 선수였습니다. 강우열이에요. 네, 강우열. 좋아요, 강우열. 아, 좋아요, 강우열.
들어가자마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지금 이 포메이션을 바꿔서 점수 변화를 주는 것이 홍진원 선수 모셔오기 힘들었습니다. 야, 이거 축하를 드려야 되나요? 어때야 되나요? 소감 한 말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소감이요? 예. 네, 그냥 딱히 소감 할 말 없는데. 할 말 없어요? 네.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너무 힘들. 예. 그냥 마지막에 그냥 어떻게든 때려보자. 그냥 있는 힘껏 그냥 맞추기만 했어요. 아직 이게 흥분이 가시질 않았어요. 심장이 아직도 벌컥벌컥 벌컥벌컥 뛰고 있습니다. 야, 그 오른발 맞았을 때의 느낌 어떻던가요? 네, 그 느낌이요? 네. 네, 그냥 들어갈 줄 알았어요. 들어갈 것 같았어요? 네. 제 생각엔 올 시즌 유리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골 중에 한 세 손가락으로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거. 야, 기가 막힌 골이 들어갔고 어쨌든 그 골 때문에, 본인의 골 때문에 패배에서 있던 팀이 승점 1점을 원정에서 챙겨가게 됐어요. 네. 소감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소감 어때요? 네, 그냥 영광인 것 같아요. 그냥 영광. 예. 저 때문에 이렇게 10점 1점 챙길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렇군. 네, 그냥 기쁩니다. 경기 전에 사실 대구대학교가 일단 대경대학교보다는 한수 위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좀 많았고 좀 힘든 경기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경기 막상 뛰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축구는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고 네, 뭐든 끝까지 해봐야 네. 네. 그렇군요. 네. 진리를 얘기를 해주는 홍진호 선수입니다. 오늘 본인 골 덕분에 4강 싸움이 아직 안 끝나게 됐어요. 네. 네. 끝까지 자신 있는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좀 전 골 넣고 제일 많이 들은 얘기 뭐예요, 동료들한테? 네, 한 대 맞자. 많이 맞았나요? 네, 아니 아직 안 맞았고요. 아직 안 맞았어요? 네. 언제 맞나요? 학교 가서 왠지 맞을 것 같아요. 맞아도 기분 좋을 것 같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한 대 좀... 4강 싸움 아직 끝나지 않은 대경대학교입니다. 아마 홍진호 선수 같이 팀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희생하는 선수들이 있다면 아마 계속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두 경기 남았죠?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처럼 다치지 마시고 멋진 경기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경기를 치르다 보면 미친 선수 한 명은 꼭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 미친 선수가 어떤 미친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좀 갈리곤 합니다. 오늘 미친 선수는 제대로 미친 짓을 펼쳤습니다. 이야, 홍진호 선수가 그런 골을 터뜨릴 거라고, 그것도 휘슬불기, 주심 휘슬불라고 입에 물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골이 터질 거라고는 정말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2012 카페벤의 유리그 시즌 16라운드 영남 1권역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요. 홍진호 선수의 미친 짓 한 방이 대구대학교의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었고 대경대학교는 4강 싸움의 희망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미친 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 경기 어떻게 보셨냐? 오늘 필요 없겠네요. 그 골 보신 소감을 좀 여쭤봐야겠어요. 네. 계속해서 물어보는 말인데 물어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골은 어떤 상황에 나왔어도 정말 감탄사를 연발할 골이었어요. 예. 근데 더 멋졌던 것은 바로 경기 종료 몇 초 전 동점골이었거든요. 그만큼 상황 그리고 이런 모든 장면들이 딱딱 다 맞아떨어져서 더욱 멋진 골이었습니다. 예. 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네요. 아,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경기 종료 직전 추가 시간 4분 가운데 3분 50초가 넘어간 상황이었고 주심은 휘슬을 입에 물고 있었고 대구대학교 승리가 모두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결과였는데 그 시나리오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홍진호 선수의 멋진 오른발. 아, 홍진호 선수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 3년 동안 쓸 하이라이트를 오늘 만들어주셨네요. 이야. 자, 저희가 라이브 때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대학교는 뭐 진작에 챔피언십 직행을 확정을 지었고요. 아, 오늘 뭐 이것저것 좀 점검하는 그런 단계이긴 했습니다만 박수태 감독으로서는 화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챔피언십에 진출한 대구대는 확실히 전반전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공격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미드필더에서 압박이 잘 됐고요. 예. 그리고 이 수비진들도 상대방의 공격수를 꽁꽁 묶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 들어서 그 분위기가 바로 역전이 돼버렸죠. 그렇죠. 골을 먹히고 나서 상황이 역전됐는데 사실 이 조금만 흐름을 천천히 가져가면은 그대로 끝날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방을 먹고 나서 이렇게 경기를 아쉽게 2대2로 비기게 됐습니다. 대구대학교 입장에서 뭐 승점이 그다지 중요한 그런 경기는 아니었을 테니까 하지만 박수대 감독은 후반전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 루즈해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화가 좀 많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홍성민 감독은 글쎄요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은 팀을 이끌면서 아 홍진호 선수 같은 어떤 그리고 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희생해주는 강우열 선수 같은 어떤 그런 선수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마음 뿌듯한 마음으로 무승부 이상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경대학교 4강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예. 이 혼전인 영남 1권역 4위 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승점차가 얼마 다 나지 않는 상황이고 예. 전력차가 거의 비슷한 팀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대경대는 오늘 마지막 골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반드시 남은 경기를 잘 치러서 챔피언십에 진출을 해야겠습니다. 예. 홍진호 선수의 마지막 한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축구 끝까지 해봐야 아는 겁니다. 18라운드까지 펼쳐지는 유리그 이제 두 경기씩 남았습니다. 아, 끝까지 모든 팀들을 최선을 다해서 챔피언십을 향한 티켓을 거머쥐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사람은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챌린저스 리그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김진호 해설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